안산의 한 가정집에서 어머니가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일간 방치된 채 집을 지켰던 지적장애 아들이 발견됐습니다. 두 모자는 그동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작년에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송파 세모녀 사건의 판박이는 아닌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발견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구조에 나섰던 소방서 측의 말을 먼저 들어봅니다. 이명빈 안산 선부 119 센터장을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두 모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인 어떻게 출동하게 되신 건가요? 예, 저희는 처음에 아마 그 경찰이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알기로는 그 장애 아들이 그 쪽지를 그 문틈에다가 남겨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살려주십시오 그렇군요.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출동을 받고 이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신 거 아닙니까? 그 집안의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땠나요? 아, 그 안에 우리 그 이제 구급대원이 그 들어가니까 그뭐 온갖 그 생활 쓰레기 내지는 고물들로 집안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이 파리가 굉장히 많이 그방 안에 그 있었고,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은 그방안 바닥에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고, 아들은 그 옆에 그 침대가 있었는데 그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생활 쓰레기나 이제 어떤 폐지가 쌓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됐다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집안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가요? 발을 못 디뎠을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 집안에 그 생활 쓰레기 내지는 그 폐고물이라든지 뭐 폐지 이런 걸로다가 그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아드님을 그것으로 도저히 관해서는 그것으로 그뭐 이렇게 이송을 할 수는 없고, 얻고 나오는데, 우리 구급대원이 얻고 나오는데 장애물로 인해서나 그런 고물이라든지 생활 쓰레기로 인해서나 많은 그 불편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지적장애 아들도 그러면 몸을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나요? 그것은 뭐 병원에 갔으나 그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분이 처음에 우리 구급대원을 그 이제 뭐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한마디가 배고파요, 배고파요를 그두번그뭐 말을 했다고 해요. 참 예. 안타깝네요. 그러면 뭐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한 일주일 이상, 그리고 한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발견 당시에도 그 아들의 경우도 굉장히 야유였었다고 하던데, 어느 예, 정도였나요? 굉장히 야외에 있었고, 또 키는 좀큰 편이었었는데 굉장히 야외에 있었고, 그 뼈와 망상하니 이렇게 야외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참 그러면 조금만 늦었어도 그 아들의 생명도 위험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겠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뭐 병원에 가시죠. 그랬더니만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갑니다를 여러 번 했었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그래요. 간다는 이야기를.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떤 집안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 그 상황만큼은. 병원에 이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참 안타깝네요. 이성되는 와중에도 그런 말을 계속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빈 안산 선부 119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또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네요. 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정 모두 어느 정도 경제적 추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들 모두 단절된 이웃이나 친족, 가족 관계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갔다라는 면에서 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 조사가 더 나와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모자의 경우에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을 안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힘들게 생활하고 계셨는데 이제 왜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거죠? 사실 지원 신청을 했지만 지원받지 못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요. 막상 지원 신청을 해보려고 하면 지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에 일쑤라는 거죠. 이들 가정 역시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뭐 전세금이 높았다든지 뭐 이렇다면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약간의 소득이 있다라는 이유로 소득 기준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넓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숨진 어머니가 53세였었는데,
그러니까 연령이 좀 네. 뭐랄까요? 이제 완전히 고령층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중간한 게 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노인연금이라든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지원조차 노인에게만 사실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아까 53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근로활동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는 한국 복지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이제 낙인적인 그런 시선들이 이 사람이 복지제도에 접근하기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참 뭐랄까요. 어떤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가 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이번 경우는 또 이제 아들이 그 지적장애를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호르몬이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경제활동도 쉽게 하러 나가지 못하셨을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데요. 그럼 이런 가정의 경우는 어떤 좀 특별한 구제책이 없나요? 사실 지금 지적장애인 성인이 된 뭐 발달장애인 및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네. 개별적인 다른 조치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거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리에서 만났던 한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지적장애인 아들은 20살이 넘어서 학교를 졸업을 해버렸는데 수급 신청을 하러 갈 사실 시간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계속 아들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서류들을 떼려갈 시간조차 없어서 신청을 하기 어렵다 이런 토론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지난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이제 지난 7월부터였죠. 이제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뀐 제도가 뭔가 실효성이 없었던 겁니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송파세무녀 사건 이후에 세무녀법이 통과가 됐지만 그러니까 44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2만 명만이 두 달 동안 심사가 완료가 됐고 그들 중에서도 절반에 달하는 9천 명은 또 탈락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평가를 했지만 너무 빨리 이런 한계가 드러나는 느낌이고요. 선전은 굉장히 무성하게 됐지만 실체는 없는 복지제도에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왜 이렇게 네.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뭐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데요. 예. 이렇게 받기 너무 까다롭고 받아봤자 얼마 안 되는 이런 복지 수준이 아니라 좀 받으면 정말로 좀 괜찮고 받기 너무 까다롭지 않은 이런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